이곳은 사직공원의 입구인 사직단 대문입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조선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는 본물 제177호로 지정되어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직단에서의 사직은 토지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을 말하며 이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 사직이었습니다. 농경사였던 우리나라는 땅과 곡식이 근본이었기 때문에 이미 삼국시대부터 사직의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를 거쳐 조선 때에는 종묘와 더불어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격이 높은 제사를 지냈던 곳에 속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본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직단은 일제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사직단 뒤쪽으로 인왕산이 위치해 있는데 인왕산의 신이 사직단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직단과 인왕산 사이에 건물을 세웁니다.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종로 도서관입니다. 일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민족의 전기를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